6월 9일 화요일입니다.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4편입니다. 제가 봉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. 보라,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, 여호와를 송축하라.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.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. 아멘.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그 마지막 노래가 되겠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성전으로 그 순례의 여정을 가지는 그 이유는 첫째,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함입니다.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또한 얻기 위한 것입니다. 저들이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미한다, 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녹아져 있습니다. 또 무엇보다도 저들이 먼 그 순례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을 찾고 또 성전을 찾는 것은 거기에 이름을 두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기 위함입니다. 그러나 이 복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. 저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복을 비는데,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민수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.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.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이 말씀입니다. 제사장의 기도라 해서 보통 이 기도로 우리 예배의 마지막에 축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이 제사장이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고 또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. 이 순례객들이 밤에 성전을 거닐 때에 성전에서 수고하는 그 레위인들을 보았을 것입니다. 밤낮 저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시편의 저자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섬기며 또 축복하는 이들을 보면서 이 저자도 저들과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그렇게 송축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. 1절과 2절에서 두 번 여호와를 함께 송축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. 또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수고하는 레위인들에게 또한 복을 주실 것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.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마지막 시편인 것을 감안하면 또 순례객들의 참된 그 순례의 도리는 이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송축하고 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과 모든 순례객들과 또 모든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길 기도하는 것입니다.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시편의 저자와 같은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.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.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강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.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.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.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.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.